정문이라고 중부대 제일 왼쪽에 있는 데 있잖아요. 저기가 전체 넓이의 반이라는 거지. 이만큼 곱하기 2 된다. 지금 저기 이쪽 라인에 걸쳐 있는 거에 그만큼 더 가야 된다. 아, 이게 끝이 아니라. 그거 뭐 공장이 크고 그쵸? 엄청 크네요. 근데 저기가 팔란턴이고 네. 여기가 사공장 10만 타라잖아. 네, 안녕하세요. 광남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번 아직 안 보신 분 계신다라고 하면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보셨던 분이더라도 한번 또 한번 같이 보면은 뭐 나쁠 거 없죠? 주요 뉴스. 굳이 삼공장 해서 온타임, 2023년도 3분기 준공, 이번 3분기에 준공될 예정이고, 이제 테스트까지 해서 내년 3분기면 풀 가동이 예상된다 해서 추가 보안 투자 시에 삼공장 예상 캐파는 약 8만 톤까지 예상을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때 뭐 라이브 때도 보여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또 한번 본다면 뒤에 보이면은 여기 뒤에 이게 삼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보안 시에는 8만 톤까지 가고,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자리, 이 자리가 이제 아마 굳이 사공장이 아마 될것 같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추가 증설을 위한 토지 매입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 사공장 말씀하시는 것 같고, 관련 지자체와 입지 조건 및 인센티브 협의 중, 그리고 이제 미래 사업 계획에서 나와 있는데, 양극재 2026년도 40만 톤까지 목표하겠다. 국내 투자 베이스 플러스 해외 투자, 뭐 이제 항상 나오는 얘기고. 네, 셀및 자동차 업체와 해외 진출 검토 중, 그래서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전구체 LF에 축적된 기술 노하우와, 네, 양극재에 대한 기술 노하우를 의미하는 거겠죠, LNF에. 그리고 LS의 원재료 소싱 및 정제련 기술을 통한 경쟁력 높은 국산 전구체 양산으로 성장하는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래서 새만금 지역을 검토 중이고, 초기 수만 톤에서 향후 수십만 톤 증설 예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좀 약간 수만 톤, 수십만 톤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로 적어주면 좋을 것 같다. 차라리 기사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뭐 2029년에 전구체 12만 톤까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주면은 더 좋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이제 이 뉴스를 내준 것 자체로도 너무 감사하지만은, 조금 디테일을 조금 더 이제 추가해주면은, 딱 보는 입장에서 아좀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아무래도 숫자가 좀 머리에 들어가야 아 대충 뭐저 정도 짓나 보다 라는 감이 오잖아요. 근데 수만 톤, 수십만 톤이라고 하면은 조금 아쉽다. 네, 이런 부분 말씀드려 보고요. 음극재, 네, 일본 미쓰비시 케미컬과 음극재 사업 관련 MOU를 체결했다. 천연흑연을 활용한 차세대 음극재 양산을 통해 IRA 대응 및 사업 다각화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사이클 앤 리튬에서 리사이클과 리튬 사업을 연계하여 신규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네, 공정상 발생하는 수세폐수 및 폐파우더를 이용한 리사이클 사업과 탄산 리튬을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에 필요한 수산화 리튬으로 톨링 사업이죠, 톨링 사업. 전환하는 신규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LNF 방문 일정 전에는, 저거 진짜 톨링 사업 가능한 건가 생각했었는데, 떠도는 소문 아닌가? 근데 IR 팀에서도 맞다고 했고, 이번에 가서도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까, 확실하게 진행하는 거구나라는 걸좀알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알기로는 탄산 리튬에서 수산화 리튬으로 그 전환하는 기술이 되게 어렵다라고 전 들었었기 때문에, LNF가 뭐 저런 기술까지 있나 생각했었는데, 또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좀 이제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할 때는 좀 자신감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2분기 실적 관련, 매출은 이제 좀 이제 지금 LNF 주주들의 그 초미의 관심사죠, 2분기 실적 관련해서. 네, 매출은 1분기와 유사한 수준이나, 1분기 실적이 한 1.3조 정도 났었죠. 이익은 메탈가 하락 영향으로 감소 예상. 이제 1분기 이익 수준이 한 400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네, 상세한 실적은 공시를 통해서 정보 제공 예정이다. 7월 주요 Q&A에서 이제 저희가 LNF 방문했을 때 어떤 질문과 또 답변이 오고 갔었는지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 방문 후기를 남겼던 내용과 대략 다 비슷합니다. 한번 보시면, 이제 공시 신규 사업 발표 관련 질의에서 준비 중인 여러 사업, 전구체 리튬 음극재 사업에 대해 공시 및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발표했다. 그러니까 이날 좀 되게 당황했던 게, 미리 좀 이렇게 잘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설명하시고, 여러분들 홈페이지 통해서 보셨을 텐데, 그걸 이제 설명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투자 규모, 시기 등은 별도 발표 예정이다. 이거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때 이제 자료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꾸 이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여기 N만 톤, 네, N조, N100억, N만 톤, N조, N100억 뭐 이익률 N% 이런 거는 너무 아쉽다. 네. 뭐 우리 목표도 말을 못하나. 그래서 이런 목표 같은 경우는 회사의 의지이고 또 회사가 어떻게 보면 미션, 비전 뭐 이런 거니까 꼭 명시를 해서 언제까지 하겠다, 얼마 정도 투자하겠다 이런 시기와 투자 규모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했으면 좋겠다. 에코프로와 포스코만 보더라도 이런 거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빨리 했죠. 그래서 우리 뭐 리튬 이렇게 할 거고 전구체 이렇게 할 거고 폐배터리 이렇게 할 관리 계획이 있고 그래서 중요한 캐파 같은 거 목표치 같은 거 다 수치화시켜서 프리젠테이션을 하잖아요. 포스코도 이번에 세게 한번 했고 그래서 LNF도 좀 그런 좀 선명하게 눈에 그려지는 수치화된 자료들 목표와 시기 규모 이런 것들을 좀 잘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와 같이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아마 단기간 내에 또 바로 만들 수 있는 자료는 아니겠죠.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워낙 또 자기가 한 말들을 지키고 싶어 하니까 좀 부담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는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가 흐름, 공매도에 대한 대응에 대한 질의 이제 이 부분도 얘기가 엄청 많았고 화가 좀 많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주주들은 입이 바른 거 관련해서 너희 뭐 대차 물량 뭐 이렇게 준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고 그 공매도에 대한 의혹 깔끔하게 씻었기를 바랐는데 근데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또 안 믿는 분들은 안 믿고 그쵸? 근데 사실 이 믿음의 영역 같은 또 부분이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회사 측에서 오피셜하게 한 얘기를 보면은 입이 바른과 공매도 흐름은 무관하다. 무관하다. 그리고 또 물어봤어요. 그때 그 주주분께서도 입이 발행에 대해서 호재냐 악재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렇게 여쭤봤고 답변은 긍정적이었다. 그러니까 입이 발행 자체는 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공매도와 관련된 의혹은 잘못된 의혹이니까 무관하니까 너무 좀 거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란다. 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투자자가 해지를 위해 일부 공매도 참여하는 것은 사실이나 발행 당일날 마무리되었음. 입이 조건 협의 시 대차 물량을 요청받았으나 이자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대차 요청에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함. 최근 타사 대비 주가 흐름이 부진한 것은 회사에서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화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그 인지를 하고 계셨다. 근데 누가 봐도 인지할 수밖에 없죠. 아니 다른 회사 양극재 섹터 중에서 다 가는데 LNF만 안 가고 있는데 이거를 막 뭐 우리 회사는 정상적인 주가 수준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으면은 더 화가 나죠. 이렇게 막 하면서 으르렁 하면서. 근데 다행히 인지 잘하고 계셨고 또 미리 이런 자료도 준비를 해놓고 계셨다라는 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홍보 방안을 준비 중이다. 그래서 LNF 미래계획 발표 등을 통해서 저평가 흐름 개선에 노력하겠음. 네, 저평가 흐름 개선에 노력하겠음.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지금 LNF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고 또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올라온 자료 자체가 이 올라온 것 자체가 노력의 일환이고 우리한테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기 이제 홍보 같은 경우에 이제 홍보와 관련된 질문을 드렸었고 단기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월 IR 뉴스를 통해서 시장 소통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이거 7월 IR 뉴스 나왔죠? 네, 이거 단기적으로 뭔가 했습니다. 네, 했고 중장기적으로는 IR 페이지 그리고 홈페이지 개선, 다양한 채널, 유튜브, SNS, 블로그 등 사실인데 저는 이건 좀 의아했어요. 이거 여기에 인스타그램이 왜 들어가 있을까? 여기 SNS에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이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나?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을 아이디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혹시 뭐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나요? 주식하시는 분들? 차라리 텔레그램 했으면 좋겠다. 네. 아무튼 유튜브 네. 좀 영향력 있는 파급력 있는 유튜브 같은 데 나가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 회사 이만큼 좋다. 기술력이면 기술력 자금도 우리 잘할 자신이 있다. 자금 확보도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목표가 이만큼 크고 실현 가능성이 이만큼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파급력 있는 유튜브 채널 나가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은 지금의 주가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런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쵸? 텔레그램이 100배 낫죠? 이거 인스타그램은 좀 잘못 놓으신 거 아닐까요? 이거 원래 텔레그램을 넣었어야 되는데 인스타그램 넣으신 거 아닐까? 잘못 넣으실. 네. 아 저는 그런 곳 나가면 안 됩니다. 저는 아직 그럴 만한 실력도 아니고 그럴 만한 배짱도 없습니다 아직.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방구석에서 LF 짱 이 정도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 채널, 텔레그램 등을 통한 실시간 정보도 뭐야 텔레그램 등이 있었어? 네 텔레그램 등을 통한 실시간 정보도 이거 약간 리딩방 느낌은 살짝 나는데 LF가 리딩하는 LF 리딩방 네 약간 좀 특이한데 네 IR 팀장 이상급 채용 및 IR 홍보 인원 충원 예정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 나왔죠 근데 IR 팀장 이상급이라고 하면은 여기 2022년도에는 IR 팀장 한 명 그리고 팀원 한 명이었다면 2023년도에는 IR 팀장 한 명 팀원 세 명 근데 사실 제가 홍책임님이랑 권책임님은 알겠는데 또 다른 한 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구시지? 그리고 이제 2024년에는 임원을 넣고 IR 담당 임원 넣고 아래 팀장 한 명 두고 담당 세 명 PR 담당 두 명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면 사실 관계잖아요. 관계 그래서 기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뭐 애널들 애널리스트와의 관계 주주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더 잘 신경 쓰면서 좀 주식을 기업의 가치를 좀 잘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서울 사무소 네, 이 서울 사무소 운영 준비 중에서 이제 판교에 있는 사무소를 활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뽑으시는 분들도 서울 사무소로 판교 쪽으로 아마 갈 예정인 것 같고 또 모르죠. 갑자기 뭐 여의도로 옮겨갈지도 그는 뭐 이제 모르는 일이니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허리케인 블루님께서 수직 계열화 이런 건 대머리가 씌운 프레임일 뿐이고 그쵸. 저는 그 수직 계열화가 이 기업 가치를 올린다라고. 뭐 부분적으로는 동의하지만은 이 정도의 그 시청 차이가 날 만큼은 아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배터리 아저씨가 안 좋게 얘기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이라도 유튜브에서 해주거나 하시면 좋은데 너무 손 놓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대응하는 느낌. 지금이라도 하고 있는 게 어딥니까? 지금이라도 하는 게 어디예요? 그리고 해외 진출 관련 질의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게 많이 오갔고요. IRA 법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며 셀 및 자동차 업체 공급망 관리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준비 중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여기 음극재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올린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 이제 음극재 같은 경우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음극재 사업을 왜 하나 생각했었는데 아 이게 현재 음극재 시장을 다 먹고 있는 게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IRA 법안에서 우려 국가로 중국이 딱 특정된다면 아 그때부터는 진짜 이 한국에서 음극재 사업을 빠르게 진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양극재 공정과의 그 시너지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은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이번에 26일날 가서 생각이 바뀐 부분입니다. 어쩌면 이제 뭐 희망의 로를 돌리고 있는 걸지도 모르고요. 근데 이제 음극재 사업에 대해서 이전처럼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진 않게 됐어요. 미국 진출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상쇄시킬 수 있는 수익성 확보 방안 및 생산 공정 안정화, 자동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가 이번에 보고 온 공정, 거기 공정 라인을 보면은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왜 사람들이 없지? 그래서 되게 자동화가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잘 모르니까 공정이 되게 그냥 사람들 없이 그냥 한가롭게 잘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걸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다음 거 보면은 레드우드와는 IRA 법안이 초기 대비 변경된 상황이고 셀 및 자동차 업체 전략 변경에도 두 회사가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건 이제 뭐 레드우드 같은 경우 얘기가 이제 되게 오랫동안 끌고 왔죠. 2021년도 2년 전에 주주총회에서도 올해 이제 뭔가 나올 것이다 얘기했는데 안 나왔고 작년에도 안 나왔고 지금도 이제 아직 협의 중이긴 한데 확인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확인한 건 아 레드우드가 정말 중요한 파트너 사이이긴 한 것 같다. 그리고 LNF랑 뭔가 하려고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거는 매주 회의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그 레드우드뿐만 아니라 레드우드와 또 이제 고객사, 그, 셀업체였나? 특정 짓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뭐, 다른 업체, 주요 고객사와 레드우드, 그래서 3자 대면 형식으로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괜찮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렇게까지 머리 싸매고, 또
또 이렇게 똑똑한 분들께서 이렇게 새 업체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뭐 하나 아이디어 안 나오겠어요? 물론 이제 그거를 조율하는 건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유럽 지역 진출 또한 매우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그래서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하반기에 나오지 않겠냐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뭐 포드, 폭스바겐, 노스볼트 이 중에 뭐 하나 나와라. 네, 이런 상황을 해봅니다. 네, 필요 자금 및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질의, 그래서 이제 증설 업스트림 등 계획 중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약 5조 규모. 그 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우리가 했던 얘기가 에코프로 보라고. 에코프로 주가 저렇게 올려놓고 유상증자 10%만 터지면은 자금 조달 너무 쉽다고.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지금 이제 LNF가 10조인데 만약에 100조가 됐어 주가를. 그리고 이제 한 10% 10조 정도 유상증자 하겠다고 하면은 주주들이 그거 말리겠어요? 주주들이? 야! 해! 빨리 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해! 네. 주가 띄우고 유상증자 하면은, 에코프로만큼 주가 띄우고 유상증자 하면은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다. 상장회사가 왜 주식을 올려야 되는지, 왜 그 기업의 주가 가치를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자금 조달. 그래서 자금 조달. 자금 조달을 위해서라도 기업의 가치를 계속 올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거였죠. 이 자금 약 5조라고 하면은, 네, 그쵸. 지금 뭐 한 기업 가치 50조까지 띄워놓고 10% 할게요. 유상증자. 5조 금방 땡겨옵니다. 네, 5조 땡기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쵸? 50조까지 해놓고 유상증자 10% 하면 5조 땡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 전체적인 자금 조달 방향은 자본 조달과 시설 자금 차입으로 고려 중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고객사 확보 및 수주 계약에 관한 질의. 그래서 이제 타사의 수주 공시 및 일부 유튜버의 허위 사실로 주주분들이 우려하는 상황은 인지하고 있음. 이제 이거는 바로 그 배터리 아저씨 얘기죠. 일부 유튜버가 아니라 배터리 아저씨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뭐 선대인 TV 또 해당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니 진짜 그 제가 그래서 만들어 봤어요. 그 뭐냐, 배터리 아저씨가 자료 한 5장 정도 만들었었는데, 배터리 아저씨가 LNF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들 정리해서 이제 회사 측에, 아, 대표님께 직접 이렇게 전달을 드렸고 파일 이렇게 해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뭐 워낙 바쁘실 테니까 제가 뭐 만든 자료를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아, 뭐가 좀 이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대응을 해야 된다. 하이니켈 시장을 뺏기거나 경쟁력을 잃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며, 네. 뺏기긴 뭘 뺏깁니까, LNF가. LNF가 지금 하이니켈 유일하게 90% 이상을 양산하고 있는 업체인데, 경쟁력을 잃기는 뭘 잃어요. 네. 아주 경쟁력 있고요. 중장기 물량에 대해서는 고객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장기 공급 물량 우린 계약 안 나오냐. 이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계약 체결 시, 네, 공시하겠음. 마지막은 많이 듣는 말이죠. IR 문의하면 항상 듣는 말. 계약 체결하게 되면은 공시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항상 이제 말씀하시고. 추가적인 고객사 확보 및 수주 계약에 관한 질의 보면은, 추가적인 고객사 확보는 직접 납품되는 방식과 기존 셀업체의 고객사가 다변화되면서 같이 다변화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 중. 네, 당연한 말을 해주셨죠. 그래서 현재 고객사로 있는 셀, OEM의 경우 시장 점유율, 성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임. 누구겠어요? LG 엔솔? 누구 있어요? 테슬라. 네. 경쟁력 있는 고객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장점이죠. 이거 말 잘못됐어. 장점이기도 함이 아니라 장점임. 이런 표현들이 저는 아쉬운 거예요. 제가 좀 예민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장점이기도 함이 아니라 장점임. 느낌표 땅땅땅. 이렇게 했어야 된다. 아니, 테슬라를 고객사로 잡고 있는 게 어떻게 그게 리스크예요, 진짜. 진짜 꿀밤 때리고 싶어요, 진짜. 너무 꿀밤 때리고 싶은 게, 아니, 말도 안 되잖아요. 아, 어떻게 테슬라를 고객사로 잡고 있는 게 단점이 될 수가, 어떻게 리스크가 될 수가 있지? 아니, 최고의 잘 나가는 회사를 잡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 LNF 100만원 가면 강남오리님 구독자 10만 갑니다. 아, 저는 구독자에 대한 사실 어느 정도 그걸 내려놨고, 제가 이제 언젠가부터 구독자가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LNF 보시는 분들만 제 채널 많이 보시다 보니까
구독자 늘리는 걸 포기했어요. 사실 제가 이제 구독자를 늘리려면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종목들을 좀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자꾸 이쪽으로 가니까. 그 제 조회수를 보면 알죠. 아 여러분 저 어제 영상 이거 올리고 나서 어제 이제 이거 편집하고 나서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어제 이제 이거 LNF 최소 20조 수주 이거 영상 올리고 나서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아 이거 만약에 요새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강남오리가 LNF 영상 올리면 주가 떨어진다 막 그런 얘기들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어제 저 영상 올리고 나서 아 저 만약에 내일 주가 떨어지면 LNF 주가가 안 올라서 구독자가 안 오르는 것 같아요. 아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에코프로를 제가 만약에 제 채널에서 만약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을 다뤘더라면 구독자가 확실히 많이 더 많이 붙었을 텐데, 그렇죠? 아무튼 여기서 이제 IR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죠. 경쟁력 있는 고객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장점이다. 다음부터 혹시나 이 영상을 그 책임님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장점임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대차 조인트벤처 관련 기사 관련하여 고객사와의 그 사업 내용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신규 셀 OEM사와 지속적인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가격 경쟁력 성능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함. 이제 이 부분도 관련해서 그 현대차와도 지속적으로 그 뭐 개발 내용에 대해서 오랫동안 얘기가 많이 오고 갔다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향, SK온 현대차향 수주도 나올 것이다. 물론 단기간에 나오진 않을 것 같지만 나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이 현대차 SK,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향에 대한 그런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 딱 이제 우리 2030년 목표 발표할 때 거기에다가 딱 이런 거 넣어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주면은 얼마나 그 딱 그림이 그려집니까? 아 LNF는 테슬라도 있고 현대차도 있고 그 사이에 뭐 이제 테슬라 직납하기도 하고 현대차와는 직납은 아니지만 뭐 LG 엔솔 또 뭐 SK 온 통해서 이렇게 가는구나. 그리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제 이제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유럽은 뭐 포드 뭐 폭스바겐, 노스볼트 이렇게 딱딱딱 뭐 그려지면서 아 이렇게 고객사가 다변화되고 있고 매출도 그만큼 커지고 있고 캐파도 늘려가고 있고 이런 게 좀 뭔가 한눈에 샥 그려져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약간 LNF는 아주 부족한 표였다. 네. 혹시나 관계자분께서 보신다면 꼭 반영해 주십시오. 2분기 실적 발표 시기는 이제 원래는 제가 알기로 잠정 실적 발표는 7월 말이었습니다. 7월 말. 이제 오늘까지는 떴어야 되죠. 근데 8월 초다. 이 부분. 근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2분기 실적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여기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어딨냐 여기. 2분기 실적 관련해서 이제 뭐 이익은 하락 영향으로 감소할 것이다 라고 적고 있잖아요. 매출 1.3조 영업이익은 뭐 한 2-300억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좀 자신 안 좋으니까 제 생각에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거 담당 실적 발표 안 했던 게 아닐까. 또는 지금 이제 IR에 대해서 힘을 쓰고 있는 편이니까 잠정 실적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엄청 좋은 이야기거리를 같이 좀 시장에 뿌리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이번에 포스코가 이걸 기가 막히게 했죠. 실적 하락했는데 우리 100만 톤 땅 하면서 주가 오르죠. 100만 톤은 확실히 2030년 100만 톤은 임팩트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엄청 강력했어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61만 톤 목표로 잡고 있던 거를 100만 톤 이렇게 찍어버리니까 임팩트가 강력하죠. 이번에 또 물어본 게 대머리 아저씨가 한 얘기가 뭐예요? 그 뭐 처음에 포스코아에 갔다가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갔다가 아 그 논바인딩 그 LNF가 먹은 거다. 말도 대도 않는 소리죠. 네, 회사에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대도 않는 소리다. 아 대도 않는 소리다라고 하진 않았지만 뭐라 그랬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물어봤고요. 논바인딩이 어디 있습니까? 바인딩이죠. 하, LS와 LNF 썸은 실체가 있는 건가요? 아, 네, 실체가 완전히 있죠. 네, 완전히 있습니다. 그 회사의 가칭 이름까지 지었잖아요. 그리고 투자까지도 실제로 지분 투자까지 했고 55대 45로 LS 55, LF 45. 그래서 뭐 LNF 배터리 솔루션이었나? 아무튼 이름도 정확히 지었죠. 네, 민호님께서 코스피 이전 관련된 건 어떻게 됐나요? 네, 그 부분도 얘기를 충분히 했죠. 네, 준비하고 있었고, 네, 공시할 것이다. 뭐, 그 계획에 대해서 공시하겠죠. 되든 안 되든지 간에.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LN님께서 말씀하신 포퓨는 저가 수주일 확률이
지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뭐 계약서를 본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저 혼자만의 추정이고,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좀 불안한 구성은 분명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반기 출하량 전망은 이제 하반기. 상반기는 이제 2분기까지에서 끝났고, 상반기는, 출하량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종 고객사들의 자동차 판매량 변동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신규 사업, 전구체, 응급제, 리튬 등 확장 이유는,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주요 핵심 원재료를 내재화해서 수익성을 강화하고 국산화를 통해서 미국의 IRA 법안 등 해외시장 니즈에 대응. 아까 이제 얘기했었죠? 그 우려국가가 중국으로 표기되는 순간 이 응급제 사업이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응급제의 경우, 여기 나오네요. 여기 나왔었는데 앞에서 제가 괜히 먼저 설명하고 있었네요. 응급제의 경우 IRA 우려 집단 발표에 따라서 크게 성공할 수 있음. 응급제에 대한 대부분의 기술력이 일본에 집중되어 있어서 협력 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일본을 제외하고 미쓰비시 얘기하는 거죠.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 응급제의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분이 인조 후견 성능만큼의 천연 후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미쓰비시다. 이렇게 좀 전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일본을 제외하고 응급제를 만드는 업체도 극소수라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 네, 기술은 이제 일본이 뛰어나고 시장은 중국이 먹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원재료 확보, 가격 경쟁력 확보, 수익 창출을 위한 클로즈드 루프를 구축하겠다. ESG 경영 실천, 리사이클링. 됐고, 2026년 이후의 계획은 이제 이거 제가 물어봤던 부분. 네, 공시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확정된 부분 위주로 발표를 해온 것. 그래서 2030년까지 등의 장기 목표 수준에서의 계획도 발표하겠음. 그래서 포스코 사례를 전 계속 사례로 들었었고, 100만 톤 정말 너무 그 획기적이었다. 그래서 LNF도 저런 2030년 저는 좀 구체적인 숫자 이런 것들을 잘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것만 잘 해줘도 얼마나 그 주주 입장에서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아, 이렇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구나.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자꾸 뭔가 추측하게끔 하지 말고 회사가 주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줘라. 그런 말을 말씀드렸고, 끝으로 항상 그 제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금수님 너무 감사드리고, 이영웅님, 스윙장인님, 종석임님, 무식은제한님, 미스터진님, 쌈팡님, 순이TV님, 광주오리탕님, 부자엄마님까지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